하로!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3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만 조금만 크게 내도 여러분들 신경을 건드릴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2024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이제 독일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학습 꿀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주 모자르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 다 알아요. 지금도 뭐제 앞에서 막 제가 막 독일어 가르치고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졸고 자면서 하시는. 근데 독일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애틋한 마음 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조금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힘내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기 고3 학생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고 1, 2학년 여름방학 학습 꿀팁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3 여러분들은요,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의 목적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 그러면 우리가 Ziel이라는 목표가 있고 Zweck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너무 거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될 이유와 우리 목적. 목적하면 여러분들 어떤 구문 생각나요? 움츠 구문 있잖아요. 나는 독일을 하는데 나중에 독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럴 때 쓰잖아요. Ich lerne jetzt fleißig Deutsch, später in Deutschland zu studieren. 이 정도면 여러분들 고3 정도는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움츠용법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간파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연히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고3의 내신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 그 대학의 당락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풀어야 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문법이 어느 정도까지 영글어야 되는지, 완벽해야 되는지 참 그거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간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제가 뭐 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공부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스카죠. 부모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뭐 드러내놓고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되게 독일어 공부할 때는 조금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스카에서도 여러분들 좀 룸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크게 크게 아니면 자꾸 히어링도 해가면서 하면은 뭔가가 여러분들 표상 같은 게 그려져요.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회화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회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화 문제가 왜 변별력 싸움에서 15문제 이상이 나오겠어요? 그만큼, 아, 이 무궁무진한 크리에이티비, 독일에서는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시라고, 크리에이티비티. 그런 창의성을 갖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회화 같은 경우는 점수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와우, 땡큐! 할수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런 변별력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길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청취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좀 약간 소리 좀 내면서 할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마지막, 현주소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지금 고3인데도 지금 내 실력이 고1 후반기 정도 되나? 아직 나 현재 과거 과거고사 못 외운 거야? 어쩌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심각한 거란 말이야. 내가 아직 형용사의 강약, 뭐 혼합변화를 몰라? 이건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독해를 할 때도 선생님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되게 어미 변화 같은데 밑줄 그어 가지고 넣는데 그런 다양한 오지선다에서 딱딱딱 캐치하는 거 그걸 맞추기 힘들어. 특히 여러분들의 서답형에서 우리 작문 같은 거 하는 거 그건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넣어야 될때 동사가 아니라 이상한 거 부사 넣으시고 영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3이 되면은 어떠한 문법이 지금 거의 다가 80%? 한70% 이상은 여러분들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주소에 못 미친다?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보시면 학습의 목적을 이제 간파하는데요. 수능하고 내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능은 전체적인 문법에 만능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형용사의 그런 표현이든지 특히 라센 동사, 우리 사역 동사라든지 삼사격 집에 전치사 항상 나올 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동사의 어휘에 있어서 동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 그 다음에 어떤 수거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령법, 그 다음에 단수의 복수화되는 것은 수능에서 3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유형이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독해의 지문을 보고 난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답은 그나마 여러분들 풀기 쉬운데 여기조차도 독일어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민쌤의 어떤 그런 독일어,
그 독해 그 강좌를 갖다 딱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죠? 어휘 같은 것도 그 긴박하게 여러분들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그 추상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명소를 방문하다 기억나요? 명소를 관람하다 명소는 아 보기에 위엄 있는 것들 아 Sehenswürdigkeit 복수는 Sehenswürdigkeiten besichtigen 이러한 단어가 빨리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그런 어휘를 갖다 많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능은 그런 것이고요. 회화 만분 문법 같은 데에서 우리가 만능적인 것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무 심화적인 것보다. 하지만 내신은 좀 달라요. 특히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수능하고 모평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능하고 모평에 과거 일어났던 거 아니면 예시 문제를 풀어본다고 나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문법의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적인 독일어도 있어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것들도 강조하시는 전공 독일어도 강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능 특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 민쌤의 기본적인 그런 공부만 하시더라도 1등급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공통적인 표현들이에요. 수능하고 내신은 아, 공통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지만 제가 1학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쭉 왔잖아요. 친구들하고 아, 나좀 낯설었어. 어떻게 동사가 현재형에서 불규칙 것들도 있단 말이야. Help any to help say helped. 이런 거 유효 좀좀 유의한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뭐였지? 아, 슈프레헨드 두 슈프레이세어 슈프레이시트 만나다가 트레페헨드 두 트리스테어 트리프트.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좀 약간 고급적으로 좀 뛰어 올랐어. 어휘도 생각이 안 나. 응? 친구들하고 같이 과외를 하다 보면은 과외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재밌게 갔는데 가면은 뒤돌아서 까먹어.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뒤돌아서 까먹어. 그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랬던 독일어가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때 돼서 문법이 막 배운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 가물치를 먹었나?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때는 거의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오지선다에서 두개 정도가 아리까리 심지어는 세 개, 두개 계속 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공부의 어떤 목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수능을 갔다가 지금 고3이 되거나 우리 재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쉬운 문법에서 아마 1학년 때 재밌게 시작해가지고 잡힐 듯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2학년 때도 개념 정리했고 회화를 통해가지고 변별력도 이용했고.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그러면 다 stimmt 맞아요인데 아니 갑자기 회화 같은 데에서 레스토랑에서 자 가격 이거 돈을 주면서 어떻게 3만 8천 원이야 에 4만 5만 원다 갖다 얘다 그 팁하고 트링겔트야 다 가지세요 단 잔돈 넣어주세요는 다 stimmt가 아니라 stimmtso예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stimmt stimmtso의 차이 이러한 변별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문에 정확한 표현들이 나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거를 맞출 수가 있을까? 맞힐 수가 있을까? 아, 이런 것들 힘들단 말이었죠. 그래서 2학년 때든지 1학년 때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다면 민생 없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총정리하셔야 돼요. 총정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민쌤이 한 그러한 핵심 코콕에서의 뭐 점수 팍팍에서 초급, 중급 회화가 있다. 그 회화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어휘에, 아, 서비스니? 질병? 아, 병원이었어? 그 다음에 어디? 기차요? 그런 서비스.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서 할수 있는지를 자꾸 스스로 파악하면서. 아니, 대화가, 회화가 여러분들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다 100점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응용한단 말이에요. 친구들과의 교육에 있어서는 되게,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막 이런 거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점수가 뭐 5점이었는데, 뭐 6급을 피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라는 그런 표현들은 진짜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3학년쯤에 여러분들 이제 여우잖아요. 폭스예요. 클레버예요. 영리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머리 꼭대기에는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마지막에 형용사 어미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수많은 독일인들 뭐예요? 시작. 모르지. 필레 도이체게, 필레 도이체니게, 필레 도이체가 맞아요. 수많은 독일인들. 왜요? 도이체도 명사인데 형용사가 명사화된 거니까 똑같은 필드, 도이치도 형용사란 말이야.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무관사란 말이야. 강변화 똑같이 정관사처럼 디 되어 된 디, 디 필레 도이체. Sehen gerne fern. 수많은 독일인들이 즐겨서 TV를 봅니다. In ihrer Freizeit. 그들의 여가 시간에. 이런 등등이 했을 때 이러한 총정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도 문법에 어떤 그런 틀 같은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애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기초와 중급과 만점완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뭐 최고급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은요. 그 수능과 모평을 갖다가 3, 4년, 특히 길게는 5, 6년 전에 있었던 걸 모두 총망라해가지고 주제별로 나왔던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 쑥 훑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어휘도 여러분들 한번 캐치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는 차근차근 이루어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엌과 관련된 용품이 어떤 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부엌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여러분들 아세요? 형도 혹시 싱크대 아세요? 싱크대? 슈뷸레라고 그래, 슈뷸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혹시 포크는 아세요? 디 가벨. 야, 여기서 내가 성을 모른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뜬금없이 누군가 물어봤어요. 아, 내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신을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자, 1학년 마찬가지예요. 확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따라왔었죠. 그래도, 뭐, 내가 등급은 괜찮게 맞았어요. 수행평가도 그래도 저 발음이 좋아서 잘 배워가지고 됐어요. 개념 정리하고 변별력을 요구하는 2학년 때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잡아주시는 분도 없고 대개 그룹으로 하다 보면 힘들고, 선뜻 질문도 안 못하겠고 바보 같다 그럴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3학년 정도 된다. 3학년에 지금 만약에 그 고1, 2학년을 넘어왔죠. 죄송합니다. 이건 고3인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요거를 좀 못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고3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고3. 이게 교과 선생님의 시험 유형을 이제 파악해서 시험에서 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려면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업 시간에 조는 것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수업에서 아마 아주 재밌음을 느끼더라도요 그런 선생님의 시험 유형을 파악하셔가지고 아 여기다가 내가 이런 어휘 속에서 아 민쌤에게 배웠던 걸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지 그런다면은 아주 그냥 큰 효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아무리 재미없더라도 선생님의 수업에 어떤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떤 거를 좀 강조하시는 분이지? 관계대명사야? 수동문이야? 어떤 거야? 명사야? 대명사? 이런 것들을 알아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 민쌤에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수업의 프로그램에서 딱 발췌를 해가지고 아 요런 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한 어떤 문법의 틀을 갖다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응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고3에 다시 고3으로 왔어요. 죄송해요. 자, 이제 내신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고3이라면은 최고급의 문법이에요. 진짜 심화된 문법입니다. 근데 그 심화된 과정 속에서도,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수능만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내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안 나와요. 근데 라센 동사도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우리 수능생들은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고급 심화 문법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는 그런 갭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하지만 2학년 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특히 민쌤과 같이 했다면 3학년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잘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막 자꾸 중간에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다른 교과 과정 때문에 독일을 막 쉬어. 그러다 보면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휘도 다 까먹지, 어떤 문장의 구성도 까먹지,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학교로 갑니다도 jetzt, ich gehe zur Schule.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독일어의 문장 어순은 항상 동사가 두 번째 기본적인 평서문은 jetzt gehe ich zur Schule. 어제 나는 학교에 갔어요. gestern bin ich zur Schule gegangen. 무조건 조동사라든지 동사가 두 번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3학년에 최고급의 심화 문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신다면 각 교과 과정의 제목을 무조건 외우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표제어라든지 뭐 3학년 되면은요. 어떠한 그 전공 독일어에서도요. 어떤 제목이 없어요. 그냥 대충 뭐 표제어가 뭐 문화, культ우어
사람들,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유명인들을 갖다 배운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표제어가 특히 독해 같은 건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 자자자자 보시면은 뭐 민쌤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학습 반복 중에 학습 중에서도요 특히 독해 같은 거자막 하다 보면은 수많은 독해들이 아마 이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스스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저는 계속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단문장의 독해를 갖다가 마음대로만 해석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시제 같은 경우는 현재를 쓰는데 막 과거를 해석하는데 미래인데 뭐 과, 응? 뭐 현재로 해석한다든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근데 직역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유형별로 암기하는 건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유형이라는 거는요, 이제 고3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 형용사나 분사의 명사화가 됐을 때, 우리 분사의 명사화가 된걸 보세요. 사람이 뭔가 명사화가 됐어. 근데 다쳐진 자! 그런 거잖아. 그럼 다쳐졌단 말이야. 누군가 상처를 입히면 fallen. PP가 뭐예요? PP는 수동적이야. 누가 때려가지고 다쳐짐을 입었어. 그러면 fallen. 그 어미 변화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저 환자, 저 부상자, 남자 뭐야? They are fallen, 여자는 defallen. 저 환자, 저 부상자들, 복수는 defallen. 무관사는요? 강변하니까 fallen. 이렇게 어미 변화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떤 거예요? 현저 분사일 경우에는 studierende, 전공생들, reisende, 여행객들, 학습자들, lernende, 등등등등. 사실 우리 과거 분사로 했을 때 behinderte, diderdende 하면은 우리가 장애우들 뭔가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방해를 받은 자 그러면 behinderte, 장애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한 과거 분사를 갖다 딱딱딱 해놓는다. 유형별로 외우는다. 그래서 뭐가 두려워요? 나올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명한 게 국가를 말할 때도 형용사인 Deutschland에서 자, die Deutschen 저 독일인들, die Deutsche 여자 독일인, der Deutsche 많은 분들 Deutscherin이라고 많이 했죠. 아직 생각이 드물어. 아주 그냥 짧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이게 유형별로 알아서 확실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신다면요. 글쎄, 시험 문제에서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독일어가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모르면 좀 어떠냐. 행복한 독일어. 제가 강조하는 게 행복한 독일어예요,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는 척 하는 게더좀 그런 거지. 자, 다시 한번 수능하고 내신은 지금 공통점이에요. 지금 내신에 심화된 교과별 학습 아까처럼 정말 좀 이런 걸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아. 접속법 인식 같은 것도 어떤 동문학도들 우리 여러분들의 형 누나 뭐 언니 오빠들 진짜 동문학도들도 하기 싫어하는 게 접속법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민쌤이 다 다뤄놨어요. 왜? 여러분들 교과별에 그러한 어떤 그 비현실적인 표현.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새가 아니라서 못 날아가. 내가 돈이 있다면 저 집을 살 텐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거지 같아가지고 돈을 저 집을 못 사. 이런 표현들까지도 저기다 다. 그 내신이 가지는 어떠한 그 재밌는 특징이에요. 아, 수능처럼 만능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때 교과 과정에 심화된 거를 내가 꼭 알아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수능생들은요,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점을 위해 가지고 그런 문법 실력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는 민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강의의 인강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 저는 확실하게 아주 강조하는데요, 꾸준하게 1, 2학년들이 한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과 과정도 있잖아요. 저는 안더탈 쉬운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아인 할프 슈툰덴 혹은 안더탈브 슈툰덴 암탁 수탁 이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세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그러면은 핵심 코코 그다음에 점수 팍팍 만점 완성까지 하루에 1시간 반 그러면 최소한 2개에서 많으면 3개 강좌를 착착착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딱 마칠 때 되면은 마스터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어서 계속 듣는데 그건 안 돼. 다른 교과 과정도 열심히 해요. 독일어를 딱 요거 1시간 반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 질문의 정확한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여러분들 수능도 그렇고 아니 그냥 뭐 내신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말 뭐 중간고사 하는데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음 문장에 막 옳은 것만 고르셔. 아베트를 딱 써놨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현재 완료를 묻는 거요. 지금 무슨 분사를 묻는 거요. 아니면 뭐, 인칭 대명사를 묻는 거, 전치사를 묻는 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문자의 유형을 갖다 정확하게 판별을 하려면은, 많은 이러한 인강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는데, 책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책을 막 10대권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 책은 딱한 권에서 두 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나에게 이거 지침이 되겠다 그런 걸 책을 한 권을 계속 독파하면서 민생 몇번 독파했게? 제 독일어 지금 25년이에요, 여러분들. 수십 권은 독파를 했겠지, 여러분들. 그때 한 권만, 두 권만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그렇게 계속 독파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출제 의도로 파악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떠한 문법 유형인지 설명할 수 있는 이 설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3학년 아니야. 어?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왜 브리핑을 하냐고. 아, 그분들을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후배라든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요, 선배들을 갖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꿈에 젖어봐봐. 어? 후배들을 갖다가, 아, 선배님! 지금 현재분사, 과거분사 뭔지 모르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야, 현재분사는 말이야. 꺼져. 이러면 안 되죠.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파생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건데, 즉 얘가 동사의 원형에다가 대를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미 변형을 안할 때에는 우리들이 뭐 사인 동사랑 같이 합성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얘가 어미 변형이 된다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스스로 명사화가 될때 쓰는 변형. 그 예를 한번 들어줄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분사도 있고 또 미래 분사가 있단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줘야지 여러분들의 존경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후배들한테 이렇게 닥달하면 그러면 존경심 받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어떤 문법 유형인지 그 설명을 다 제대로 해야지. 아, 이런 것.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시험만 끝나면은 그냥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 시험을 갖다 해설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시험을 자기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나라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는요, 지면은요, 네, 역사 중계방송 끝내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졌는지 독일 친구들처럼 계속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갈피 못 잡고, 지금, 아, 나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말이 솔직히 정확한 대답이에요. Das weiß ich nicht. Was ich machen soll.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Ich weiß es nicht, was ich machen soll. 이라고 해요. 이런 문장조차도 외우란 말이야.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지금 방학 동안이에요, 방학. 방학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이용하세요. 왜 저한테 Q&A 질문을 안 해? 질문에만 찾아보면 막 들어가서 대답을 해주려면은 어떤 친구가 너무 진짜 마음이 괴로운가 봐. 시를 써놨어. 그 독일시 아니야. 한국시 좀 읽어주세요. 고마워요. 민쌤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 방학을 잘 이용하세요. 민쌤을 이용하란 말이 아우스 누츠네요. 그래서 베누츠라면 그냥 유즈예요. 근데 아우스는 소진할 정도로 정말 갉아먹을 정도로 이용하란 말이야. 가만히 냅두지 말라고. 제가 좀 바빠서 그렇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요즘은 한달 이후에 대답 안 해주고, 일주일 정도 이후에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의 약점 잘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3학년 될 때도 약점이 있어요. 수동문에 대해서도 막 하면은 막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외고 다니는 독일어 하는데 창피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도, 나 독일어 꽉 나왔다? 엄마 이거 할줄 알아? 아우, 이실리베디 히밖에 몰라. 이샤이스. 조금 창피함을 조금 덜 하려면은 그래도 이런 건 알아야죠. 아, 나 민쌤 독일어 정말 재밌게 배워가지고 나 이렇게도 할줄 알고 나 회사 때 이렇게 썼어. 하지만 여러분들 언어는 안 하면은 도태되는 건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지금 현 주소에서는 어느 정도 명패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명패 이름이 없으면 좀 창피할 것 같아. Das ist peinlich. 쪽팔려요. 문법 회화 발음이라든지 정확한 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라우펜 동사 뛰다예요. 뭐 속보로 걷다 했는데 라우펜에서 강사 라에 있어요? 우에 있어요? 나 그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야. 같은 모음이잖아. 근데 아우 발음은 하나라고 그래요. 라우펜 그죠? 라우펜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음을 두 개라고 그래요. 라우 엔펜 라우펜 아에 있겠죠. 이런 질문도 좋아요.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세요. 자, 그다음에 약점이 크면은 수술대 올라야죠. 긁어내야죠. 시술해야죠. 수술해야 되죠. 판단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방학을 놓칩니다. 그래서 민쌤부터 한번 다 들어. 민쌤이 만약 아니라면 어떤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멘토를 찾아가세요. 자꾸 배우세요, 여러분들. 어? 문법이 자꾸 흔들리는데? 그러면 문법이 흔들리지 않아요. 침대선정이냐? 그럼 민쌤한테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초, 핵심 코코에다가 점수 팍팍에다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여름방학 때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리고 전 과정을 다시 재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술해야 되는데 정말 수술할 부위가 많다. 전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다 긁어내세요. 죽는 거 아니야? 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동사부터 다시 하자. 인칭되면서 다시 하자. 어? 우리가 아주 기초 동사인데, 레하는 동사, 이시 레하네 둘, 레한스, 레한트 위어, 레하네 이어, 레한트 시 레하네. 이렇게 크게 크게 해야 되는데, 도서실에서 스카이에서 이렇게 하냐? 안 돼. 집에서 열심히 하면서 보여주란 말이야. 보여주기식 도로기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루에 5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0분, 20분, 10분. 이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제발 제 팁대로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시간 반 힘들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늘려보세요. 민쌤, 여러분들 좀 카메라로 보면 저 살 많이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89kg, 죄송해요. 이제 81kg야. 8kg 뺐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독한 사람이에요. 그게 독일어 하잖아. 독학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독일어는 진짜 독한 독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만들어준 교환도요. 여러분들 막 체크하죠. 발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선생님 어휘 만들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전 과정을 재반복하라는 말에 초점을 한번 맞추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문법을 알지? 전치사 다 알고 있나? 삼격집에 전치사 아주바보겜이잖아. 사격집에 전치사 비온 뒤에 피우게? 혹은 비온께 우디피에? 삼사격집의 전치사? 이격집의 전치사?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나?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지금 동사에 대해서 현재 과거 과거 다 알고 있나? 그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를 내가 알고 있나? 반복하세요. 형용사, 어미변화 알고 있나?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을 형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동문을 알고 있나? 수동에서 능동문에서 사격이 없는데 수동을 만들 수가 있나? 자꾸만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독일어의 향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좀 약간 같이 스터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독단에 빠지지 않는 거야. 야, 민쌤 수업 재밌는데 난 이렇게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같이 스터디 좀 하고 좀 자꾸만 이롭게 하세요. 지금 사회 자체가 너무 혼자서만 하는 거예요. 라인 레아는 그건 좀 그래요. 같이 공부하시고 우리 서로 선의 경쟁하면서 서로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공부의 목적이 뭐야? 남을 무찌르고 한다면 여러분들 돼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런 잔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좀 더 친하게 내가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과오를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더라도 재밌는 독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 위해서도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더 대하면서 그 재밌는 독일어 한번 방학 동안에 누려보시길 바라겠어요. 그 누리다가 게니센이에요. 게니센, 게노스, 게노슨. 게니센시 디페리에트, 소머페리에 여름 방학을 즐겨보세요. 알았죠? 도이치, 도이치레아는 독일어 학습을 통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ankeschön und viel Glück. viel Glück도요. Glück이 중성이지만 Vieles를 안 쓴다. 왜요? 불가산 명사, viel Glück, viel Arbeit, viel Geld, viel Zeit 이렇게 유형별로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독일어 하세요. 재밌는 독일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 선생님이었습니다. Tschüss!